1831년 26살의 젊은 외교관이었던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라는 인물은 이집트 지역의 부영사로 발령받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레셉스는 상사로부터 몇 가지 서류를 건너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몇십 년전 나폴레옹이 이집트 지역에서 원정을 벌였을 때 내렸던 지시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나폴레옹이 내린 지시가 아직도 유효할 리는 없었기에 심심풀이로 서류를 읽어나가던 레셉스는 곧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중해와 홍해를 운하로 연결하는 것, 즉 이후 수에즈 운하로 불리게 될 운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은 레셉스는 곧 이후 수십 년의 시간을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수에즈 운하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폴레옹에 의해 처음 고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7세기, 즉 고대 이집트 왕조들에서도 운하를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기원전 6세기와 5세기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뒤 비슷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1세는 곧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데, 이는 신하로부터 이집트 지역의 해발 고도가 홍해의 해수면보다 낮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운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이집트가 바다에 잠겨버릴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에 지중해와 홍해 두 바다를 잠시 잇는 데 성공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만 이 역시 관리의 어려움으로 곧 흐지부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1798년 이집트 지역에 도착하면서 세운 계획은 사실 고대에 이미 시도된 적이 있었던 계획인 셈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두 바다를 잇는 운하를 건설하는 데 특히 관심을 보인 데에는 새로운 이유가 있었는데 이는 바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국은 당시까지 자신들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 희망봉 지역을 통제하면서 아시아와의 무역에 있어서 큰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중해와 홍해 지역을 바로 운하로 잇는 데 성공한다면 아시아까지의 거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무역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1798년 12월, 나폴레옹은 직접 여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열흘 동안 수에즈 지역에 머물면서 조사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이 데려간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한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있을 공사를 위한 각종 측량을 실시하던 도중, 운하의 양끝에 위치할 홍해와 지중해의 해수면이 10m 이상 차이 난다고 계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두 지역 사이에 큰 해수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는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생겨난 착오였습니다. 그러나 이 착오는 이후 몇십 년이 지난 뒤에야 정정되었고, 그때까지 운하에 대한 계획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 끝에 해수면 높이가 차이 날 경우 공사를 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는데, 당시의 나폴레옹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조사를 계속하라는 형식적인 명령을 내린 후, 실제로는 이 계획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까지만 해도 영국은 수에즈 운하가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프랑스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레셉스가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운하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걸쳐 새롭게 조사를 한 레셉스는 운하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는 기술적 어려움들이 이전에 추정되었던 것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후 운하를 완성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1851년, 그러니까 처음 이집트 지역으로 발령받은 지꼭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예 외교관으로서 퇴직하고 운하 건설을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몇년 후인 1854년, 레셉스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 기존 이집트의 통치자가 사망하고 무함마드 사이드 파샤가 새로운 통치자로 즉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셉스에게 기회가 된 것은 수십 년 전, 레셉스가 아직 어렸을 시절에 레셉스의 아버지가 사이드의 가문과 친분을 맺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드가 즉위하자 레셉스는 곧바로 사이드에게 연락을 취했고, 곧 사이드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그를 방문하기에 이릅니다. 사이드를 방문하고 그에게 운하를 위한 계획을 설명한 후, 몇주 지나지 않아 레셉스는 운하 건설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곧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수에즈 운하 회사가 출범했고, 56%의 지분은 프랑스의 주주들이, 나머지 44%의 지분은 사이드가 획득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3세는 사이드에게 프랑스의 최고 훈장 중 하나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할 정도로 수에즈 운하는 레셉스 개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수에즈 운하를 실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영국이 프랑스의 계획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이집트는 공식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명목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1850년대 오스만 제국 역시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허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레셉스와 수에즈 운하 회사는 수에즈 운하의 건설을 프랑스 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합니다. 오스만 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레셉스는 우선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셉스의 계획을 총력을 다해 방해한 이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오스만 제국에서 영국 대사로 활동하던 스트라포드 캐닝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자체는 수에즈 운하 건설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캐닝은 레셉스가 오스만 제국의 관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각종 위협을 동원하면서까지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게 된 과정을 굳이 오스만 제국의 관료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할 경우 이집트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될 경우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것이라는 암시를 할 정도로 캐닝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접근을 끝까지 막을 수는 없었는데 결국 캐닝은 영국 정부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운하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합법적인 명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방해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수에즈 운하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 내에서도 정치인들이 아니라 상인과 기업가들의 경우 레셉스의 계획에 은근슬쩍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1855년 6월 레셉스가 런던을 방문해서 수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경제인들을 만났을 때 이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특히 정작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인도까지의 무역로 거리가 수에즈 운하의 건설과 함께 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이 동인도 회사에게도 큰 이득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 정부가 단지 이집트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에즈 운하의 건설을 반대했던 반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경제계는 점점 실질적인 이익 때문에 수에즈 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특히 레셉스가 런던에서 파리로 돌아온 이후 국제과학위원회를 소집하여 유럽 각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모아놓고 운하 건설을 위한 각종 조사를 실시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유럽 각국이 참가한 이 위원회에서 운하 건설 계획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의 결말 부분에는 운하 건설 필요성의 실질적, 공학적,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만 하고 있는 영국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결국 영국 내에서도 점차 수에즈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기존의 노선에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아편전쟁을 영국 의회에서 반대한 것으로 후대에 많이 언급된 윌리엄 글래드스턴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수에즈 운하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시설의 경우 지금 당장은 프랑스 주도로 건설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장 강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영국이 사실상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성견지명에 가까운 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운하 건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자 영국 정부도 어쩔 수 없었고 1859년 4월 지금의 포트사이드에서 운하 건설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도 영국 정부는 프랑스가 강제로 동원된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며 각종 견제를 가하기는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막 노예제를 비롯한 각종 강제노역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편승한 것이었는데 프랑스가 노동계약서를 도입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견제는 운하 건설을 본질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1862년 11월 18일 지중해의 물이 팀사 호수로 흘러들어가면서 공사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수에즈 운하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869년 11월 17일 상시적으로 적어도 3만 4천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고 전체 기간에 걸쳐서는 총 1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동원된 끝에 마침내 10년 만에 수에즈 운하가 완성되었습니다. 운하가 완성되는 날에도 영국의 무모한 견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영국의 해군 선박인 HMS 뉴포트가 운하 준공식 이후의 첫날 밤에 배의 조명을 끈 채 아무도 모르게 운하를 처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때 이 배의 선장은 조지 나레스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공식적으로는 징계를 받았지만 프랑스에게 창피를 준 것과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운하를 안전하게 통과한 뛰어난 항해술 덕분에 해군 내부에서 각종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각종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프랑스가 완성한 수혜주 운하였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앞서 언급된 글래드스턴의 예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글래드스턴의 말대로 수혜주 운하는 머지않은 시간에 가장 강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 바로 영국의 손에 넘어갈 운명이었습니다.